안녕하십니까. 크레이지빵입니다. 두 번째 시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쐈던 단기 시그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좀 운이 좋아서 아직 장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운이 좋아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가 아홉 종목을 쏴드렸는데요. 그 중에 여덟 종목이나 상승을 했어요. 매주 이렇게 올라가면 저희 완전 1년이면 부자 되겠는데요. 근데 매번 이럴 순 없고요. 이번 주는 좀 운이 좋은 주였다. 하지만 저희 자체 로봇과 분석 시스템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 65% 이상 승률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한번 체크해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꼭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월 두 개를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보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가입해서 꾸준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 주에 나갔던 종목들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화요일 날 첫 해 딱 시작하면서 삼성 갤럭시 S24 이슈가 좀 불었죠. AI 가우스가 탑재되면서 동시 통역 기능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예전에 삼성이 이슈가 있었던 솔트룩스와 이렇게 또 테슬라가 그때 또 옵티머스 기가팩토리 조립 라인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봇주로는 뉴로메카 그리고 이제 테슬라 차량 인도량 이 4분기 최대를 기록할 거라는 소식과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저희 로봇에서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쏴드렸는데요. 이날 이 세 종목 다 다행히 올라가서 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보여드리면 수요일 날은 이제 저희가 그 중국에서 게임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 게임주들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저녁에 중국 정부가 게임 담당 출판국 국장을 해임하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들어왔는데요. 이날 오히려 그냥 중국은 역시 중국이다라고 세론이 나오면서 이 대부시스터즈는 좀 신호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ASML 규제로 그 중국 장비를 못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저희 로봇에서 또 이제 신호를 포착해서 서플러스 글로벌이 아무래도 중고 장비를 중국에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일본 지진 차량용 반도체 반사 이익을 예상해서 쐈는데요. 이 두 종목이 거의 12% 이상 나면서 이날 서플러스 글로벌은 24% 정도 올라갔다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칩스앤미디어도 이날 마이너스 3% 정도 4% 정도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7%까지 상승을 해서 뭐 매매를 하셨다면 좀 좋은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이날 이제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뉴스와 함께 그 전날 거의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로봇이 시그널이 나와서 어제 저희가 신호를 날리고 또 한 13% 정도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또 이란 쪽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장 분위기도 어제는 안 좋았어요. 그 이것저것 이슈로 장 핑계로 장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장이 안 좋을 때 유가가 오르면 석유 관련주들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또 때마침 저희 로봇이 이쪽으로 신호가 나와서 저희가 흥구 석유 시그널을 쐈는데요. 이건 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S 머티리얼즈. 어제 좀 장이 제가 방금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이 안 좋더라도 이렇게 MSI 지수 편입 2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리얼즈가 고점에서 수급이 죽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시그널도 나왔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장이 안 좋지만 이쪽으로는 수급이 들어오겠다라고 신호를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LS 머티리얼즈도 어제 6% 정도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신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성공률이 지금 90% 정도 나오고 있어요. 매번 이렇게 맞추면 좋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저희가 낸 신호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단타 매매를 하실 때는 내가 옳지 않고 언제나 시장이 옳다.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원칙을 항상 지키시면서 시장이 옳다. 이 주가가 빠지면 내가 이거 신호를 봤는데 내가 공부했어. 여기는 지지해야지 왜 안 올라가?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 단기는 무조건 수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옳다. 내가 생각했던 원칙이 깨졌다면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무조건 수익 실현과 손절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욕심을 통제하는 건데 그거를 다스릴 수 있으셔야 단기 투자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원칙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장 시작할 시간이 돼서 오늘 나간 시그널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좀 이제 이란의 위기가 불거지면서 유가가 상승한다는 전망에 석유 관련주들이 좀 다 같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내려온 종목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위기감이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석유 관련주 하나랑 구리 관련주 하나 그리고 마켓컬리가 첫 흑자를 기록을 해서 상장을 다시 도전한다는 뉴스와 어제 시그널이 저희 자체 시그널 분석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저항을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세 종목을 신호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종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실시간으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라면 일단 석유 관련주들은 어제 전체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신호가 셌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만약에 이 모든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하락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시그널이 이제 좀 꺾였다는 신호여서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석유화학 쪽에서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에 여기 자리를 저항을 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시가에 한번 진입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에 오늘은 캡스톤 파트너스와 이구산업을 시가에 바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이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꼭 올라가리란 보장도 없고요. 저희는 이제 시그널을 잡아서 신호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수 매도는 꼭 본인이 판단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예시로 제가 매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한 번에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올 때는 바로 거래가 되지 않고 좀 지연이 돼요. 이럴 때 이제 시장가로 걸어놓으시면 좀 바로 사실 수 있습니다. 동시호가보다는. 그래서 이건 6%에 제가 매수를 했고요. 이건 보합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 관련주들은 이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신호가 다시 말아올릴 수 있거든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좀 지금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 터지고 있어서 여기를 만약에 저항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근데 저항하지 못한다면 그냥 오늘 매도가 많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저라면 오늘 여기 두 번째 신호 여기를 지지 못하면 안 들어가. 그냥 이거는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내려갈 확률이 개인적으로는 더 높아 보이더라고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러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좀 시장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형주들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이렇게 저희 우리나라를 최근에 가장 이렇게 대표하는 기업들이 빠지면 시장이 빠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날은 좀 단기 신호에 있어서 단기 매매에 있어서 수급이 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럴 때는 좀 단기 시그널이 나가더라도 사람들 심리가 차익 실현과 매도와 좀 바닥을 확인하고 사야지 이런 심리들이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은 이렇게 신호가 나갔더라도 매매를 하루 정도 쉬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수익률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오늘은 장 틀렸어 모든 종목이 빠질 거야 이렇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은 좀 매매를 하루 정도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상승 하락 종목이 한 반반이면 이러면은 이제 한 2, 3분 지나서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수급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떤 섹터가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느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서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좀 많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비차익이나 이제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좀 보시고 아까 제가 매매를 쉰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흐름을 체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장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여기가 되면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거는 지금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포기한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셔야 됩니다.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개인적으로 이제 나는 여기를 무너지면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올라가더라도 내 동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에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내가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게 확률적으로 좀 이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결국에 확률 싸움을 해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항상 벌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단기 매매의 단점은 수익이 크게 날 때는 크게 나지만 또 이룰 때는 크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일정하게 베팅을 하시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구산업은 저희가 보합에 들어갔는데 아직 뭐 0.5% 가고 있고요. 캡스톤 파트너스는 지금 3%가 낮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매도를 하실 건지 이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3%가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 무너지면 바로 수익 실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여기를 저항을 나왔고 두 번째 저항, 세 번째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 같으면 지금 바로 이 호가창이 아직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지금은 이 호가창이 죽는다면 저는 바로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한 종목은 성공을 했고요. 흥구석유는 버렸기 때문에 두 종목 매매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이제 매도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오, 막 쏘네요. 이러면 대박인 거예요. 근데 언제나 얘기했듯이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3% 이상 수익이 났더라도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언제든 빠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단기 매매는 수급을 이용한 매매이기 때문에 언제든 한옥가 이렇게 밑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선을 그어놨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내가 이 위에 본 거는 그냥 눈으로만 수익을 본 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전 전량 지금 매도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3.5%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러다가 어느 순간 밑으로 빠지면 이 욕심 때문에 이 3%도 다 없어져 버린 수익이거든요. 단기는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매일 3% 수익을 낸다 그러면 그것도 한 달에 엄청난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매일 수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손해를 보는 날도 있기 때문에 항상 수익 실현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또 이구산업도 올라가는데요. 네. 이번 주 시그널을 저희가 4일 동안 매일 3종목, 12종목을 싸드렸는데요. 와, 이렇게 되면 지금 11종목이 올라가요. 와, 성공률이 90%가 넘는데 혹시 따라하신 분들 계셨다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든 이룰 수 있다. 그런 걸 항상 생각하시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간단히 팁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단타를 내가 친다. 그러면 오늘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3% 수익을 냈으면 103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 다음날 103만 원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1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3%를 따면 내 자금은 106만 원. 그렇더라도 또 그 다음날도 100만 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내가 3% 손실을 입으면 내 총 계좌 3만 원밖에 손해를 안 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3만 원을 번 거잖아요. 그렇게 확률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베팅을 하시면 한 달을 내가 했을 때 내가 승률이 만약에 뭐 세 종목을 매일 쌌는데 두 종목씩 매일 맞췄다. 그러면 누적으로 그게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확률적으로 50% 이상의 확률을 가져가신다면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을 버리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정말 내가 운이 좋아서 시드머니가 150이 됐다. 그랬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내가 100만 원 가지고 5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150을 가지고 다시 할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50은 옆에 빼놓고 100만 원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면서 마이너스 5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계속 손실을 봐서 이게 뭐 영원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 가지고 이달에는 내가 운이 좋아서 번 거다. 그럼 나는 50을 빼놨다. 그래서 만약에 손실이 50만 원이 됐을 때 이 벌어놓은 50을 가지고 다시 100만 원을 채워서 매수를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세우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타는 아무래도 장기 투자와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신호와 수급 이슈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 신호가 시장에서 관심이 없으면 그 종목은 가지 않아요. 물론 스케줄링 매매로 가치를 보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 시그널은 언제나 욕심을 버리고 단기간에 승부를 낸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호를 쏴드리면 그게 꼭 당일날 가장 좀 이렇게 수급이 가장 강할 것 같은 종목을 쏴드리지만 그 종목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당일날 반응 안 하고 뭐 이 다음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의 이슈에 따라서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저희가 쏴드린 신호를 보시고 좀 스크리닝 해놓으셨다가 뭐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시고 괜찮을 것 같은 날 들어가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2구 산업을 좀 보고 이제 마감을 할 건데요. 저희가 아까 보합권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아까 들어갔던 게 4,250원 정도에 들어갔겠네요.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여기서 들어갔다고 치고 여기가 나왔었잖아요. 여기가 무너진다면 저는 오늘은 손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이쪽 선에서 한 네 번 정도 막혔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넘어가면 전 수익 실현을 바로 할 거고 여기가 무너진다 그러면 저는 바로 손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물론 저만의 방법이고 그때그때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시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퀀트케이에서 첫 달 이용료 9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한 달에 33,000원에 보실 수 있는데 안에 보시면 저희 탐방 노트와 각종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이 매일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탐방을 한 달에 적게는 10번, 많게는 20번까지 가고 있습니다. 저희 33,000원에 이 탐방 노트만 보셔도 정말 싼 가격이거든요. 좀 들어와서 그거 말고도 다른 유용한 정보들, 과거 데이터까지 다 보실 수 있고 10년치 재무제표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